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홍대입니다. 오늘 승리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The Israelites come out from Egypt. Israelites come out from Egypt. God's people came out of Egypt. The Israelites were out of Egypt. God help. God let Moses let the Israelites they know God was there with them. God stayed with them in the clouds. Oh,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행히 이집트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모세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줬고 다 알려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도와줬어요. God was always with them. God showed them where to go.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지켜주었어요. 다음 페이지. After the people Israel left, Pharaoh changed his mind. He followed Israel with his soldiers. The Red Sea was in front of Israel. They could cross the sea. They could return to Egypt. Pharaoh and his army were following. They were going to kill God's people. 근데 갑자기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파라오가 생각이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를 못 건너다 가잖아요. 알죠?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없어요. 뒤에 파라오 백성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파라오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바다. 하고. Moses said, "Don't be afraid. God will save us." God said to Moses, "Raise your staff over the sea." The pillar of cloud stayed between the Israelites and Pharaoh's army. When Moses raised the staff, there came the path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 Israelites followed path and crossed the sea, Red Sea. 근데 바다로 앞으로 가면 가나안이 엄청나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셨어요.
너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쳐라 라고 했더니 그래서 내리쳤죠. 근데 갑자기 바다에 반이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모세는 잘갈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파라오 아미들이 파라오 군사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럼 딱 잡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 군대를 막아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건졌어요. Pharaoh and his army were following them when the Israelites crossed the sea. Moses raised the staff over the sea again. The sea swept Pharaoh's army away. God was with the Israelites. 그래서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막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넜어요. 막 건너라고 했어요. 여기 파라오도 있었어요. 왕, 이집트의 왕, 정말 못된 왕. 파라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와있어요. 지팡이를 또 내려쳐라라고 했어요. 또 내려쳤어요. 그러니 바닷물이 갈라진 게 다시 겹쳤어요. 그래서 파라오랑 파라오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God's people were free. They were not slaves anymore. Moses and the Israelites sang and danced and joyfully they praised God. 지금은 이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이에요. 끝이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평화예요, 평화. 가나안에 가면 평화예요. 지금 광야만 넘으면 광야예요. 아니, 광야 넘으면 가나안이에요. 여기 광야예요, 지금. 광야 넘으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정말 좋은 가나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고맙다고 기도하고 춤도 추었어요. 울라울라. 그다음에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만 넘으면 가나안이에요. 아이요, 가나안이 얼마큼이나 좋은 땅인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알려줄게요.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일단 봐봐요.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요.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알겠죠? 여기다가 전이밭 정말 좋아요. 연한 전이밭 조금 껌하고 여기 정말 좋은 전이밭 좋은 전이밭에다가 또 있어요. 정말 물이 깨끗한 강물. 정말 맛있는 열매들. 열매들. 그다음에 물맛이 정말 짱이에요. 그럼 여기엔 큰 집도 있고 이게 가난이에요. 강물이 흘리면서 땅이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엄청나게 맛있는 열매가 있고 저 말겠어요. 포도 큰 게 맛있어요? 작은 게 맛있어요? 한 개 많은 게 좋아요? 조그만 한 두 개밖에 없는 게 좋아요? 가난한 이유예요. 봐봐요. 저걸 줄게요. 진짜요. 먼저 이거 지우고 됐어요. 저 진짜 알려줄게요. 진짜요. 누르지 마세요. 나무예요 이게. 여기 이거는 포도나무예요. 사람이 한 이만해요. 사람이 한 이만해요. 알죠? 이렇게 이만큼 작다고 생각해요. 포도나무는 이만해요. 얼마큼 작은지 알아? 포도가 이만해요. 사람보다 더 커요. 포도가 가난 이른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 이 포도는 하루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도 되겠죠? 역시나 정말 좋죠. 가난 하느님이 이쪽으로 데려주시려고 해요. 계속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정말 예쁘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가나안이 이른 땅이에요. 기억하세요. 알죠? 네, 오늘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